강세장일 때는 뭐 진짜 죽었다 깨도요 그냥 계속 가요. 진짜 거기서 드라마킹을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꺾이고 한 3, 4개월 됐잖아요. 아무리 가라고 기도를 해도 안 갑니다. 지금 추세가 꺾여버리니까. 자, 그리고 그 2장의 제목은 주식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미안 개념이 없냐 뭐 이런 말처럼 주식 개념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네. 이제 2장의 주식 개념 중에서 제 눈에 싹 들어왔던 건 성장주와 가치주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히나 작년 가을 겨울 여름 뭐 올해 봄까지 이렇게 성장주에서 가치주를 좀 넘어오는 네. 시기가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네. 성장주 가치주 개념과 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성장주는 말 그대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성장이 담보된 그 산업에 속한 거. 예를 들면 인터넷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뭐 미국으로 따지면 구글, 아마존, 뭐 넷플릭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누가 봐도 그냥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 있잖아요. 꾸준하게 이런 사이클에 이런 진폭이 없고요.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거를 우리가 성장주라고 좀 불리는 거고, 가치주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가치가 있는 건데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저평가주로 불려요. 이 가치주가 가치주다 성장주다 솔직히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구분을 하니까 일단 이런 용어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가치주라는 거는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거, 상대적으로 많이 좀 싼, 그러니까 뭔가 이름은 가치주는 맞는데 저평가주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 저평가주인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나씩 결함이 있어요. 괜히 저평가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의심하신 분들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매일매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 의심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전기차 시대 올 거고. 근데 이건 좀 설명해 드릴게요. 현대차를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되게 헷갈려하세요. 이게 도대체 성장주인가 가치주인가. 원래는요 현대차는 가치주였어요. 판매 사이클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우리가 그 꾸준히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이클을 타는 산업들이 있어요. 이걸 경기민감주라고 하는데 그걸 대표적으로 다 가치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그냥 하나의 이런 진폭을 타는 가치주의 영역에 속했는데 꾸준하게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차를 보는 시각이 바뀐 게 이 기업을 보니까 이제는 꾸준할 것 같은 거예요. 일단은 제너시스가 잘 팔려요. 제너시스라는 고급 브랜드가 이제 한국에서만큼 안착을 한 데다가 그 번돈 가지고 이제 아이오닉5를 만들었잖아요. 아이오닉5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전기차 UAM, 이제 날아다니는 그 플라잉카, 그것까지 정의성 회장이 청사진을 딱 제시를 했어요. 그럼 이걸 보면 뭐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이클이 이렇게 갑니다. 전기차 사이클은 이게 아니에요. 이런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은 물론 가치주가 맞을 수도 있지만 전기차 비중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성장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장주로 바뀌는 순간 기업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아무튼 가치주는 되게 안전해요. 크게 까먹을 것도 없어요. 주가가 싸니까. 대신에 되게 진폭이 있는 그런 경기 사이클을 타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장주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 성장의 끝을 몰라요. 대신에 리스크가 있는 게 성장했던 산업이 성장이 꺾일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무식하게 부러집니다. 최근에 더존비전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 기업이 정말 몇 년간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부러지고 있어요. 아니 실적이 솔직히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눈높이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쭉쭉쭉 부러집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예를 들면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사실 경쟁자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카카오 메신저를 에 대적하는 만약에 경쟁자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가 부러져 버립니다. 바로 부러져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는 독점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높은 PER을 주면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성장주 투자하실 때는 성장주가 큰 수익을 남겨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만약에 성장주들이 진입 장벽이 헐거워지거나 그 기업의 성장성이 둔화되거나 이럴 때는 엄청난 데미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성장주 투자하실 때는 그런 점 좀 유의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작년에 코로나19 터지고 성장주가 정말 강했잖아요. 정말. 예,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백신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가치주로 조금씩 변동되는데, 이 성장주는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모든 게 다 스톱되고 안 좋았잖아요. 근데 왜 성장주들이 주가가 엄청 BBIG라 그래서 많이 갔냐면 희소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산업들이 다 성장을 못해요. 근데 당시에 네이버 카카오는 오히려 더 성장했죠. 언택트로. 그때는 또 진단키트도 성장주였어요. 왜냐면 진단 수요가 많으니까. 코로나 치료제, 거기다가 온라인 결제 회사들, 집에만 있으니까. 근데 이런 기업들이
경제가 안 좋은데 어? 이 기업들은 왜 이렇게 성장을 하지? 그러니까 시장이 희소성을 인정해주니까 성장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백신이 나오니까 우리 마스크 벗을 수 있고 사람들이 이제 점점 밖으로 나와요. 성장했던 기업들이 희소성이 떨어져요. 조선주도 성장하네? 뭐 자동차도 성장하네? 문란위로 불리던 뭐 예를 들면 여행주, 항공주도 좋아지네?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기업들이 이제 막 분산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성장주 매력이 떨어지는 거야, 희소성이. 그래서 가치주들이 그럴 때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성장주는 정말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 그 기업들만 성장을 하다 보니까 희소성 때문에 되게 부각돼서 가는 거고, 경기가 좋아지는 사이클에서는 희소성이 떨어져요. 그럼 누구나 좋아 보일 때는 싼 걸 찾아요. 기왕이면 야 우리 싼 거 더 싼 거 찾아보자. 그래서 가치주가 경기 회복기엔 좋아진다. 근데 성장주하고 가치주 개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실전에서 적용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3장은 이제 투자 지식에 대한 10가지가 써 있는데요. 네. 투자 지식 쪽에서는 이게 이제 실전 투자랑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제가 단어를 좀 질문하고 싶은데,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증자를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어렴풋이 뭔지는 다들 개념 정도는 조금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공시가 딱 떴을 때 해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시는 법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개념만 설명을 해드리면, 그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도 돈을 어떻게 조달을 해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없다고 쳤을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차입을 합니다. 차입. 예, 뭐 내가 아는 지인한테 빌릴 수도 있고 보통 은행에서 빌리겠죠. 금융기관에서 하는 그 차입이 있고, 차입은 주식수나 이런 게 느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은행에서 빌리니까 이자가 나가요. 이자가 그래서 부채가 많이 늘어나죠. 부채가 늘어. 예, 그래서 재무구조는 되게 안 좋아집니다. 두 번째가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회사채 발행. 예, 사채 발행이죠. 그래서 채권 발행이라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역시 그것도 부채는 부채인데 되게 장기간 부채를 발행을 하고, 그리고 금리가 좀 낮아요. 우량한 기업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한테는 솔직히 크게 부담은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저리로 채권을 발행해서 매달 이제 채권 투자자한테 이자를 주는 거죠. 근데 역시 그것도 부채이기 때문에 약간 재무 부담은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은행 차입보다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부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가 이건 기업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증자예요. 증자. 주주들은 제일 싫어하죠, 사실은. 근데 일단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증자는 뭐냐면 그 기업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회사가 이제 채권 발행하기도 그렇고 이 차입하기도 힘든 게,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많은 부채를 끌어당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해요. 유상이라는 건 주주한테 돈을 받아요.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주주가 나한테 천만 원을 주면 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게 증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좋냐면 주식 수가 늘어나요. 그럼 예를 들면 천만 주짜리 회사인데 300만 주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40%가 희석된다 그래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주식의 공급이 늘어나면 주가는 당연히 빠집니다. 주식 수가 줄면요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공급이 줄어야 무조건 좋은 건데 이건 반대로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주당 가치가 30% 바로 희석이 돼요.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한 날은 주가가 급락을 해요. 그게 그 이유 때문이고, 근데 유상증자라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고, 회사가 여러 가지 그 유상증자 하는 원인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성장하려고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돈을 빌릴 수는 없고 증자할 테니까 주주분들이 저희한테 돈을 주십시오 이러면은 시장이 용납을 해줘요. 그래서 보통 그런 기업들은 유상증자 한 첫날 빼고는 다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설비 투자 목적일 때는 특히 작년하고 올해 2차전지 양극재 기업들이 유상증자 많이 했잖아요. 주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너무 업황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인정을 해서 오히려 악재는 아닌데, 제일 안 좋은 건 회사가 휘청휘청할 때가 있어요. 자금을 조달을 해서 빌린 거 갚아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 유상증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주가에 되게 안 좋아요. 유상증자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개념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내용에 따라서는 주가 움직임이 천차만별이니까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고, 무상증자는 뭐냐면은 무료로 주식 주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 주주분들이 짜증나는 게 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일단은 무상증자는 그게 아니라 나한테 일단 무조건 줘요. 그냥 내가 안 온 애도 그냥 줍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그래서 보통 100% 증자를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1000주를 갖고 있잖아요. 100% 증자하면 나한테 공짜로 1000주를 줘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재산이 두 배가 되는데요? 네. 근데 솔직히 그거는 이제 그렇게 1000주는 늘어났지만 사실은 권리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를 없애는 날인데 그때 가격을 다운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1000주를 받는 대신에 만원짜리 기업이 5000원이 돼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똥돈이잖아요. 근데 왜 좋냐면 일단 착시효과. 오, 만 원 하던 기업이 5천 원 됐으니까 싸 보여. 일단 싸 보이는 데다가 어쨌든 공짜로 주는 거고, 거래량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래를 많이 일으켜줘요. 특히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주들한테 공짜로 주면서 가격까지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보통은 회사가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번 돈의 일부를 가지고 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증자는 유증과 다르게 되게 증시에선 좀 호재로 작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유상증자가 되면 일단 유상증자의 목적을 한번 읽어보시고, 뭐 설비투자 목적이면 그래 사업이 잘 되나 보다. 네. 근데 운영자금 조달이나 또는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면 야 이거 돈은 못 버니까 주식한테 돈 뜯으려고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무상증자는 돈도 안 내는데 주식을 주지만 뭐 주가가 권리락 때 반으로 떨어지거나 뭐 본정 같지만 여러 가지 경험상 무상증자는 좀 호재의 역할을 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카카오가 10만 원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무증을 하면 5만 원이 되니까 신규 매수 수요가 들어와요. 싸니까. 비싸서 안 살려고 했던 분들이 사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신규 수요 창출 면에서도 되게 좀 좋은 재료인 것 같아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렇게 설명 들어봤고요. 사장은 주식투자의 정석, 우리가 정석대로만 하면 사실 실패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는데, 사장의 정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 분할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렇게 이제 이 책에 질문이 있는데 대답 한번 해주시죠.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분할하면 이제 요새는 되게 막 꺼려하시더라고요. 막 분할한다 그러면 주가 빠지기도 하고, 그 계기가 됐던 게 사실 작년에 LG화학 때문에 그 LG화학 쇼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분할은 사실 두 가지가 있고요. 인적 분할, 이제 물적 분할입니다. A라는 그 삼성전자, 반도체라는 B, 여기나 여기나 주주의 인적 구성이 똑같으면 그건 인적 분할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인적 분할을 했을 때는 나는 삼성전자의 주주면서 삼성반도체의 똑같은 주주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인적 분할이고, 사실 인적 분할이 되게 좋아요, 사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 난 삼성 반도체만 좋은데, 난 삼성 스마트폰 싫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팔면 되고. 지금은 합쳐져 있으니까 그냥 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인적 분할을 딱 했어요. 삼성 스마트폰하고 삼성 반도체랑. 그러면 일단은 분할을 했을 때 내가 두 개 다 갖고 가게 됩니다. 그럼 내가 딱 갖고 있었을 때 본인이 결정하면 돼요. 재상장하는 날. 아, 난 스마트폰 싫어. 20주 그냥 팔아버리면 돼요. 주주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되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적 분할한 기업들이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사실은. 그런 데서 기회 창출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두 기업의 그 시가총액을 합치면 분할 전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주주 입장에서 훨씬 이익이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이 인적 분할은 되게 좀 저는 호재다 라고 좀 보고 있고, 두 번째가 물적 분할인데, 물적 분할은 뭐냐면은 주주의 인적 구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가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일반 주주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LG화학의 하나의 사업부였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를. 그래서 만약에 그걸 인적 분할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갖고 있게 되고 LG 화학도 갖고 있게, 두 개 동시에 갖고 있게 되는데, 이걸 사실 작년에 많은 분들이 원했어요. 인적 분할하라고. 근데 LG가 그걸 반대하고 물적 분할을 했는데, 그럼 결론 뭐냐? 내가 LG화학 주주면 나는 LG화학 주식만 갖고 있는 거고, LG화학이 대신 에너지 솔루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0%를. 그 사실은 변화는 없어요. 100% 지분이니까 그 재무제표 그대로 반영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100% 갖고 있잖아요. 100% 지분을 갖고 있으면 상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상법상. 예, 그래서 보통 최소한 80%나 70%만 갖고 있게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물량을 이제 다른 투자자한테 넘겨야 되잖아요. 그럼 70%에 달하는 지분만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럼 주주분들 입장에서 열이 받는 거죠. 나는 100% 갖고 있고 싶은데 70%만 간접적으로 지배하게 되고, 거기다가 상장을 하는 순간 더블 카운팅이라 그래가지고 이중으로 중복됐다는 리스크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 할인을 해줘요. 보통 30%. 그러면은 70%가 아니라 지주회사가 되는 순간 50%만 지분이 인정받아요. 그래서 물적 분할은 그런 좀 리스크가 하나가 좀 있어가지고 주가에 좀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SK텔레콤이라는 통신회사가 있는데, 왜 SK텔레콤이 그동안 굉장히 할인을 받았냐면 통신이 대부분이잖아요. SK텔레콤이. 근데 통신사업이라는 게 그냥 매년 버는 돈이 똑같다 보니까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저평가를 받아요. 성장을 못하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SK텔레콤 내에 되게 알짜 회사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뭐 11번가도 있었고 또 SK 팀앤 모빌리티, ADT 캡스라고 보안 회사도 있었죠. 원스토어라고 엠마켓 회사도 하나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요 통신회사 안에 있으니까 그냥 묻혀 있어가지고 전혀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부각이 안 되는데 이 회사들을 따로 떼내가지고 인적분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따로 이 회사들만 가치평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 숨겨져 있던 회사들이요 하나씩 떼어져 나가면서 새롭게 가치가 또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분할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적분할을 하는 거는 되게 좀 호재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물적분할은 그 자회사가 상장하는 거는 좀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상장을 안 한 상태로만 물적분할을 하면 그것도 역시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업 분할이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에는 기술적 분석 7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은 사실 이제 뭐 차트 보는 건데,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책에 지금 5장에는 기술적 분석 7가지가 쓰여 있고, 저는 사실 추세를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트 보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추세인데, 추세가 중요하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추세라는 거는 트렌드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꼭 사실 차트만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것도 방향을 타고 가거든요. 강세장일 때는 뭐 진짜 죽었다 깨도요 그냥 계속 가요. 악재는 무시하고 호재만 반영하는. 근데 횡보할 때는 역시 그 악재와 호재가 혼재돼 있고, 그다음에 약세장에서는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요 계속 빠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방향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건데, 추세라는 거는 어쨌든 한번 형성이 되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올해 초하고 작년 말에 삼성전자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삼성전자 그렇게 올랐는데도 방향을 위로 타니까요 그냥 계속 치고 가더라고요. 전 무섭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꺾이고 한 3-4개월 됐잖아요. 아무리 가라고 기도를 해도 안 갑니다. 지금 추세가 꺾여버리니까. 그만큼 추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추세는 그냥 간단히 세 가지밖에 없어요. 상승, 횡보, 그 다음 하락. 이 세 개로 다 끝나요. 근데 1년 중에 대부분은 되게 재밌는 사실은 거의 다 횡보합니다. 상승하는 기간 되게 짧아요. 근데 그 상승하는 기간 딱 1-2개월에 내 계좌 수익률이 다 결정이 나요. 이 12개월이면 8개월에서 10개월은 내가 견디는 구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나머지 4개월이나 2개월에서 다 보상을 받아요. 진짜 거기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거든요. 작년에 삼성전자 5만전자 6만전자 비하는 걸 했잖아요. 얼마나 횡보했습니까. 근데 그걸 몇 달 견디신 분들이 단 3개월 만에 대박이 났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반드시 두 가지 추세에서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상승 추세. 당연히 추세가 위로 올라갈 때는 위로 관련 속성이 있으니까 그럴 때 좋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추세는 횡보 추세예요. 횡보할 때가 주가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서 쉴 때도 있고 내려가서 쉴 때도 있거든요. 이게 멈췄다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근데 그 상황에서 주가 방향성이 없는데 이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거란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그럴 때 지금 당장은 아닌데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조금만 이겨내시면,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어떤 좋은 모멘텀이 나오면 주가 위로 움직여 버리거든요. 그럼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실패할 때도 있죠. 밑으로 꺾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손절하시면 돼요. 내가 잘못 본 거니까. 그래서 추세를 보실 때는 세 가지만 보시되 상승, 횡보, 하락이고, 횡보 추세에 있는 기업들을 유심히 보시고 그 기업들 중에서 산업 분석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아 얘가 속한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몇 달 후에 좋아질 것 같은 산업이면 투자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올해 상반기에 좀 횡보했던 섹터 중에 대표적인 게 화장품 회사였어요 연초에. 근데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횡보는 하는데 아니 몇 달 후에 마스크 벗을 것 같은데,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왜 못 들어가면 주가 안 가니까 재미없어서 언제 갈지 답답하니까. 근데 주식은 진짜 팔아리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때 과감하게 들어가서, 왜냐면 싸잖아요. 부담도 없고. 그럴 때 들어가신 분들이 이번 5월달에 진짜 웃으셨잖아요. 진짜로 횡보하는 구간에서 앞으로 몇 달 후에 좋아지는 섹터가 있다면 과감하게 저는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까 좋아하시는 게 상승 또는 횡보라고 하셨잖아요.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하락 추세 보면서 와 이거 많이 떨어져 있네, 예, 많이 떨어져 있는데 너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네,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많아요. 하락 추세 매매는 그러면 왜 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왜냐면 이게 하락하는 거는 관성의 법칙에서 계속 떨어져요. 계속 더 떨어져요.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빠져요.
바닥 밑에 또 바닥 기다리고 그러니까 있을 많은 분들이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했는데도 이게 오버슈팅이라 그러죠. 올라갈 때도 삼성전자가 올해 1월에 오버슈팅해서 저도 진짜 95,000원 갈 줄 생각 못했거든요. 그렇게 빠르게. 근데 가니까 가속도가 붙으니까 쭉쭉 치고 가버리잖아요. 내려갈 때도 정말 무식하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꽂는 구간에서는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 진정되는 구간이 있어요. 더 이상 안 빠지고. 그게 뭐냐면 고점과 저점이 일정한 레벨에서 2, 3개월 정도가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하락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사도 절대 안 오잖아요. 주가가요 여러분 이랬다 이렇게 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시는 거거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기 없고 일정한 그 기간 조정을 보인 후에 방향을 잡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리꽂는 칼날에 대응하지 마시고 적어도 최소한 2개월, 3개월의 횡보구간이 나온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락 추세 종목은 섣불리 사지 마시고 바닥을 다지는 걸 한 두 달 정도 네. 보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